안녕하세요. 맛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후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동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동물까지 한국에 살았고 옛사람들과 함께했다는 게 놀라운 동물들이 있는데요. 조상들과 함께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한국에서도 살았던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펠리컨입니다. 모든 먹이를 한입에 삼켜 먹을 수 있는 동물로 자신의 주댕아리에 들어가는 것은 모조리 삼켜 먹습니다. 그 공포의 새는 어린아이를 위협할 수도 있고 같은 조류이지만 작은 비둘기까지 먹을 수 있는데 불이 안에서 퍼덕거리는 것이 다 비춰지는 그 모습은 교감신경을 뒤틀리게 할 따름인데요. 이런 동물들이 한국에서 조상과 함께 살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펠리컨을 다른 이름으로는 사다새라고 부릅니다. 사다새를 조상들은 기름을 얻기 위해 사냥하였는데 사다새의 기름은 본초 강목 등에서 작은 종기, 쥐가 먹은 증상, 그리고 중풍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약용으로 사용이 되었고 왕실의 진상이 되는 귀한 진상품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도와 평안도에서 사다새를 진상했고 사다새의 기름으로 인해 우리나라 땅에서 사다새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1914년까지도 사다새가 잡혔고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살아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몸길이 140에서 178cm에 육박하고 아랫뿌리에 신축성이 있는 큰 주머니가 달려 거대한 먹이도 삼키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열을 식히려 마치 입 밖으로 척추뼈를 뽑아낸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공포의 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저릿해지는데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눈가리는 더욱 울컥거리게 만들죠. 옛날 양념치킨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 새와 이름이 비슷한 치킨집을 추천드립니다. 이 거대한 몸으로 비행을 하는 것조차 경이롭고 그들의 먹이 섭식 방식은 그야말로 무식하지만 강력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아시아에 서식을 하고 여러 기록을 보면 꽤 오랫동안 한국 땅에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이니 펠리컨의 기름이 인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야생에서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깁니다. 두 번째, 원숭이입니다. 생각해보면 중국에도 많은 원숭이가 살아가고 일본에도 원숭이들이 집단을 이뤄 온천욕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서도 예전에는 원숭이가 서식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붉은 원숭이 해는 병신년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서식했던 원숭이들의 화석이 발견되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1394년 일본 사신이 왜구에게 잡혀간 양민을 돌려보내며 원숭이를 바쳤고 세종대왕은 제주도에서 사육하는 원숭이를 잘 기르고 번식시키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법흥왕 14년 때 이차돈의 목을 베자 하얀 저지 솟구치고 원숭이들이 떼를 지어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만 보아도 예전부터 원숭이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간 원숭이들의 경로가 한반도를 거쳐 이동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근거들이 나오고 있죠. 1980년에는 구석기 시대의 화석으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했는데 짧은 꼬리 원숭이의 뼈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는 원숭이들과 조상들이 공존을 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로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땔감을 베어다 태워 난방을 하던 생활 환경으로 많은 삼림을 훼손시켰고 원숭이들의 생존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호전성이 상당한 동물로 잔꾀나 욕심이 상당히 많은 동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승질머리가 멋같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산 등산로 같은 곳에서 원숭이가 발견되어 등산객들이 쌓은 오이 같은 비상식량을 갈취해 간 적이 있으니 지금도 공존한다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코끼리입니다. 사실 한국 야생에서 서식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 코끼리가 조선 땅에 있었다는 게 신기하여 다뤄보았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데 일본에서 선물한 코끼리였고 그로 인해 조선 땅에도 코끼리가 존재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태종은 코끼리를 기르게 된 입장이 되었는데 코끼리가 궁궐에 들어온 다음 해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 공조판서 이우라는 인물이 코끼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큰 몸집과 독특한 생김새에 놀랐고 코끼리에게 침을 뱉어 놀리기 시작합니다. 쌍판에 침 갈긴 상대를 그냥 냅두면 호구가 될 것은 자명했기에 코끼리는 이우를 묵직한 발로 스탬핑킥을 찍어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1년에 콩 수백 석을 흡입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거기에 사람까지 밟아 죽였으니 전라도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난 후 전라 관찰사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코끼리가 먹이를 먹지 않고 사람만 보면 그냥 눈물을 질질 싼다고 하니 태종은 섬이었던 유배지에서 전라도의 육지로 코끼리를 옮겼습니다. 코끼리의 엄청난 식사량을 감당하지 못한 지역은 전라 충청 경상에 코끼리를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 와중에 세종이 즉위하던 시기에 코끼리 사육사가 또 스탬핑킥을 맞고 세상을 떠나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세종에 물과 풀이 좋은 곳에 코끼리를 두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는 명을 마지막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동물원이 세계 곳곳에 있는 지금과는 달리 저 시대에도 동물을 교환하여 코끼리가 조선에 존재했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조상들과 함께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한국에서도 살았던 동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뭔가 이국적인 풍경이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